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스토리입니다. 네, 여기는 인천 다육이 사랑이라는 매장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두드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금방전에, 이게 저기 브리티니 같아, 이게. 브리티니. 가격은 얼마예요? 45,000원. 괜찮다. 브리티니 45,000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브리티니. 이것도 브리티니. 45,000원. 이것도 똑같아요, 가격은? 이거 똑같아요. 아니, 이게 더 좋네. 이게 더 좋네, 이거는. 커피필더는 실생이고요. 이게 실생이라고 그랬죠? 실생. 9만원짜리인데. 9만원. 네. 10만원짜리인데. 네, 10만원짜리인데 9만원에. 네. 분위기가. 화장도 너무 예쁘네요. 요게. 이건 아마 설상 같은. 설상? 가격표가 5만원이었던가? 4만원, 4만 5천원 같은. 4만원. 4만원입니다. 이게 이건 진카인가요? 이거는 하리노사인데. 아, 하리노사. 목표가 엄청 수입 그런 거라, 옛날에. 수입도가. 목표가 이렇게 좋아요. 목표가. 좋네, 튼튼하네. 네, 7만원. 7만원. 이것도, 이것도, 이거 똑같은데. 네, 똑같은, 이거는 이제 그린샵, 이건 그린샵 같아요. 그린샵도. 그린샵도 5만원. 그린샵도 5만원. 이거는 폴 12만원짜리. 12만원? 풀, 뭐, 이름이? 폴, 두드리 폴리. 폴리? 여기 한 장 뜨고 있는 거. 이건 뭐라고요? 칸트라브름. 4만원짜리. 아, 칸트라브름. 칸트라브름. 4만원까지. 이거는 레드온비치 같은데? 네, 레드온비치. 레드온비치 6만원. 젠카이가? 젠카이는 6만원. 다용분. 어때, 좋아요? 젠카이가 6만원? 젠카이 6만원. 크다. 이게 이름이. 이거는 같은 시. 옛날에 수입 그런 거. 뭐라고? 뭐라고? 같은 시. 같은 시? 이름도 어려워요. 이름도 네, 같은 시.
자태지. 머리당 8만 원. 머리 10만 원인데. 머리당 8만 원? 오, 이게 비싼 거네. 비싼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네. 네. 다섯 개. 오, 40만 원이네, 140. 비싼 거네. 내 돈도 기억도 있는데 여기 6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5만 원. 예. 자연분데. 머리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머리가 여섯 개네요. 그러니까 머리 여섯 개. 5만 원. 머리 여섯 개, 5만 원. 이게 있네, 이제. 이 브리핀이는 7만원짜리. 7만원짜리. 이거는 저기다. 파키폴이야. 파키폴이야. 30. 30? 이거, 이게? 한 거지. 이건 에듈리스 같아. 에듈리스가 아니고. 루비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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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루비제나. 여기 내가 비싼 20만 원. 이거 똑같아. 여기 다 비싸지. 이건 하이트 25만 원. 25만 원. 이미 좀 키웠대. 샀어. 근데 칼 이뻐갖고 미쳐가 미쳤지 내가. 오, 이것도 이쁘다. 따그만 게. 그럼 뜨거만. 작은 게 있으면 그것도 그렇고. 이건 얼마야? 아, 주당 2,000원씩 따지면 그렇죠. 이건 얼마니까 주당 2,000원 많이. 주당 만원씩 하던 아이가 2,000원으로 떨어져서 많이 속상하시나 봐요. 네, 요 두드리들은 여름에는 잠을 자고 겨울에 생장하는 아이들입니다. 동영종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동영종 아이들은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눈을 많이 바르고 있더라고요. 방울 분명도 동영종이고요. 동영종 아이들이 겨울에 성장하는 아이들인데 여름에는 거의 다 잠을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엔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물을 많이 듬뿍 주면 뿌리가 움직이질 않은 상태에서 물을 주다 보면 애들이 과습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름에는 물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인기가 중국 사람들이 많이 두드리들을 싹쓸이 해 간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두드리들이 그래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인기 많은 두드리들 한번 품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핸드폰 번호는 댓글 상단에 써놓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이 있으시면 캡처해서 한번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